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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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렇게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입니다. 오늘 원래 영상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개기 월식? 개기 일식? 뭐 아무튼 그 달이 막 이렇게 가려서 막 햇빛이 달을 태양을 달이 가리는 거였나 그게? 개기 월식이지. 왜냐면 달이니까. 그래서 이제 달이 붉게 되는 그게 지금 오늘 지금 영상 찍는 촬영 날짜 11월 8일 7시 19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7시 21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200년 동안 이제 개기월식을 볼수 없다고 하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볼수 없겠구나. 아 그냥 볼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이버펑크 2077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래에는 이제 막몸 교체해가면서만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확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애 단한 번밖에 볼수 없을 만한 그런 걸 제가 직접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 조금 또 카메라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탠드는 휴대하기 쉬운 이걸로 그냥 일반 삼각대로 들고 갈까? 모노포드만 아니면 됐지. 삼각대면 충분할 겁니다. 장노출하는 수준 아니면. 카메라는 요 친구 들고 가겠습니다. 요 친구 A7S3. 아 근데 사진용이라서 조금 더 고화소 제품으로 들고 가는 게 좋을 텐데, 왜냐면 영상용이 아니라 그냥 이게 들고 가보겠습니다. 뭐 내가 뭐 전문 작가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사진 찍으려고 고이 모셔뒀던 70200 렌즈. 크, 드디어 쓰겠네. 요걸로 조립을 해봅시다. 빨리 나가야 돼. 오케이. 달이 어디 있니? Where is moon? Moon! 최대한 주변 불빛이 없는 데서 찍으려면은 공원 있는 데를 가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차 타고 나올 걸. 추우면서도 덥다. 여기 포지셔닝을 잡아볼까? 아니, 나 너무 부담스러워. 저 사람들이. 아, 제가 지금 사진 찍으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관심. 이 카메라 하나 들고 촬영하고 있다고 해서 약간, 저기 천재간증 하나 봐. 사진 찍네? 달 찍나 봐. 옆에서 계속 이러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막 계속 쳐다봐요. 막 영상에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뒤에 막 붙어 있다가 막 가시고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런 많은 관심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로 보는 거랑 이제 실제로 막 그런 거랑은 이제 부담감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사진 찍은 거 카메라에서는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생각보다 원래 장노출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런 거는. 근데 장노출로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흔들려요. 삼각대가 바로 옆이 이제 차 지나가는 도로다 보니까 그 차가 지나가면서 울리는 진동으로 땅이 살짝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살짝이긴 한데 그게 장노출을 했을 때는 지금 티가 날 정도라서 원래는 이런 삼각대 사진 제대로 찍으려고 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그 가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좀 무거운 거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셋업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제가 급하게 나왔다 보니까, 전 원래 사진 찍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장노출을 쓰긴 했는데 장노출 안 쓰고 찍은 것도 있고, 장노출을 해도 막 길게 찍어도 4초짜리 이 정도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8초 넘어가니까 너무 흔들려 가지고 일단은 찍긴 찍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 가장 중요한 거 있구나. 이 카메라가 그게 안 돼요. 제가 이제 크롭 모드로도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로우로 찍으면은 크롭 모드로 촬영이 안 됩니다. 애초에 크롭을 해서 쓰면 돼서 그런 건가? 크롭 모드로 촬영이 안 돼가지고 더 줌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200mm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진이 왔습니다. 요렇게 찍혔습니다. 아마 장노출 아닌 걸로 찍은 게 이렇게 찍혔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쉬워.
천체 관련한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쁘게 나오고 이런지를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질감 자체가 조금 아쉬워요. 더 고화소 카메라로 찍으면 잘 찍히는 건지, 더 고화소 카메라로 장노출로 찍으면 이쁘게 찍히겠죠? 거기다 렌즈 자체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애초에 찍히는 거, 나는 지금 이걸 확대를 했잖아요. 이 정도로 찍혔고 이걸 확대를 해서 이런 건데, 실제로 그냥 진짜 이 정도 찍히는, 대충 한 500mm 그 정도 되는 수준으로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렌즈 가지고 크롭바디로 찍으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흔들린 거 엄청 많네. 이거 얼마나 흔들린 거야. 아, 그리고 처음에 찍을 때 ISO 올려가지고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네, 노이즈가 작살이 나죠. 이게 800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800에 2초. 아, 역시 장노출로 찍은 거예요. 그게 확실히. 근데 12800으로는 진짜 찍으면 안 되겠다. 사진에서는 12800이 아닌가 봐요. 듀얼 베이스 ISO가 그 영상에서는 12800인데 800이랑 사진에서는 아닌가 봐. 나 사진에서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 그리고 ISO 높여서 찍었을 때 이때 F를 2.8로 했잖아요. 이게 비네팅이 이렇게 이 정도로 심하게 보여요. 이 렌즈 비네팅이 엄청 심하네요. 근데 이게 조리개를 보통 이제 쪼으면은 생길 수밖에 없어서, 보면 F8까지 지금 낮춘 애들은 비네팅이 적잖아요. 800으로 2초 노출해서 찍은 것들 중에 거의 다 흔들린 것 같지 않아요? 800에 4초 노출. 근데 이거 약간 아까 무슨 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아까 나 디스플레이도 봤는데 여기 파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날아가던 파리가 찍혔나 봐. 다음에 사진 천체 찍을 땐 천체 찍는 세팅을 알아올게요. 제가 대낮에 보통 사진을 찍어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어가지고 ISO에 큰 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 사진은 ISO 그게 다른가 봐. 이 노출도 ND 필터로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장노출로 찍어가지고. 아무튼 오히려 예쁘게 찍힌 거는 이 느낌 대비를 이렇게 더 진하게 주면은 맛있는 사진이 됩니다. 이렇게.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달 색깔은 이렇지 않잖아요. 약간 찍었을 때 그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보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면 무슨 느낌이었냐면 엄청 어두웠어요. 특히 이쪽 면 있죠. 이쪽 면이 진짜 엄청 어둡고 여기가 약간 밝네 느낌인데, 사진 찍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오, 그래도 비싼 거 쓰면 이렇게 되는구만 했는데, 확실히 나중에 찍을 때는 난 천체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다면은 더 비싼 렌즈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달 정도 찍는 거는 또 그렇게까지 또 막 뭐 좋은 거 안 사도 일반적인 카메라 수준으로 되니까, 이런 거 이제 별 같은 거 중에 막 그런 거 막 확대해서 찍으려면 진짜 개비싼 거 쓰던데 나름 만족? 휴대폰으로는 딱 3장 찍었습니다. 3배율 렌즈로 찍은 거 2장하고 일반으로 찍은 거 1장. 이게 이제 일반 렌즈. 심지어 얘도 장노출이에요. 2초인가? 근데 손으로 들고 찍은 거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뭐야 이 여드름 같아. 이런 친구가 이렇게 찍혔다. 이건 줌 렌즈임 심지어. 휴대폰 렌즈로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갤럭시로 찍으면 이것보다 선명하게 나오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를 찍는 게 아니고 가짜를 합성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실제 그 휴대폰 카메라 렌즈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디지털로 확대를 해도 이런 퀄리티 사진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여기 찍찍찍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본 컨텐츠입니다. 천체 관측, 이건 좋아하는 사람들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약간 흔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거 말고 그 앤트맨 마냥 그 현미경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칩셋!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을 현미경 같은 걸 써가지고 보는 그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난 수리를 하고 막 그럴 건 아니긴 한데 그런 걸로 나중에 하는 거 재밌겠다.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닌데? 그거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 눈쟁이였고요. 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